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차 정사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몬스터 숫자는 약 14만 6천 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계산기로 정확히 떠들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7909 빼기 1219180 정확히 148,729 마리를 잡았습니다. 다음에 잼스톤 숫자는 900개죠. 81개를 먹었네요. 81개를 먹었고, 물방울석은 36개. 아, 물방울석은 7개를 취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냥 시간은 약 13시간 반 정도, 한 14시간 정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고요. 매소는 잡은 숫자 곱하기 5천 매소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매장 팔린 물품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오늘의 팔린 물품은, 자, 저희가 어디까지 했었지요? 어디까지 했는지 아시는 분? 종장까지 했었나? 이거는 내가 오늘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더니치 로브가 팔렸습니다. 더니치 로브는 어떤 옵션이었냐? 24%에 에디 1.5줄에 사이 56줄, 17성 35개 판매를 하였고요. 다음 아이템 노작 스펠링 스태프하고 청혼의 선은 저번에 했던 것 같아. 뭔가 기억이 나요. 리벤지 가져 노작 팔렸고, 장비 스크롤, 파일의 케이프가 또 하나 팔렸는데요. 파일의 케이프 옵션은 힘 21%에 010에 4에 60축 아주 준수한 교회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아이템은 메이즈 크라운이 110억에 판매가 되었는데요. 메이즈 크라운의 옵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즈 크라운 110억짜리 판매 가격은 여기 있군요. 22성 5에 25에 마력 6작이고요. 준 완작에 18%의 마력 2술까지 해서 110억에 판매가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한 180억 정도? 그 정도 팔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장인의 큐브가 지금 1218이군요. 제가 하나가 있을 텐데요. 하나 올려주고, 마지막은 장인의 큐브를 하나 돌려보도록 하지요. 이거를 이용하셔서, 짜잔! 아, 좋습니다. 다시 넣어놓고. 아, 매수가 합쳐서 500억이 넘고 말았습니다. 회차와 경매장 정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새 렉 걸려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안 꺼지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꺼지냐?